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합권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ISIC의 안지영 팀장이 하락장을 예상을 하면서 KH바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오이솔루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에코프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조이시티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역시 보합권 예상하면서 삼성전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당락 기준일인데요. 이재규 대표님,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오늘 뭐 어제까지 우리나라 어제 장후반부에 최근에는 보기 어려웠던 기관들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에 힘입어서 뭐 코스피와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면서 종가가 고가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그에 따른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기준으로 뭐 20포인트 이상 좀 밀려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큰 흐름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주가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오미크론이 발병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뭐 일주일 전부터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 분야들, 산업 구간들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매매해 본다면 지금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적기라는 판단이 듭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뭐 대선도 있고 뭐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 업종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뭐 방송에서 이 5G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5G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 5G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원래 작년이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었던 한 해인데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이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지연이 됐었죠.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이 5G 장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고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5G 장비에 대한 실적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부각됐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북미나 뭐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계속해서 투자가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도에 뭐 전체 도시에다가 이 5G망을 설치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뭐 네이버에서도 특화망을 신청해서 이 5G 통신망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아랍에미레이트의 수주로 계속해서 따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서 이 5G 장비주,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킨 나라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성장성을 본다면 5G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크게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전일 우리 증시 보시면 코스피 0.69% 상승한 3020포인트와 코스닥 1.59% 상승한 102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코스피 업종군 2조 원과 코스닥 업종군 1조 1천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 아래 반도체주들이 증시에 힘을 실어주면서 장 마감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의 상승을 보면 개인의 양도세 회피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배당날을 앞두고 저점 매수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정 종목에 대해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음에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 양도차익의 22%에서 최대 33%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이어 코스닥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은 비슷했지만 시총 상위 업종군들이 상승을 견인해준 모습이고요.
오늘은 배당락으로 기관의 매도세에 밀리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최근에 산타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미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을 보여왔고 주춤했던 외국인의 매수세도 다시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매수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배당락의 개인이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오늘 이후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한 개인들이 내년 준비를 위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안도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은 줄지만 당분간은 안도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당락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기 대표님께서는 OE솔루션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G 관련된 종목인데 우리나라의 이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 5G 장비 점유율이 7%대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에서 20%대까지 이 5G 장비 점유율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죠. 이 5G 같은 경우는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메타버스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원격의료 같은 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오미크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5G에 대한 투자가 지연됐었던 상황을 계속해서 연기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투자가 진행된다라는 건데 미국이나 북미에서 내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나라 5G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향 5G 장비 중소형 기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OE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뭐 국내 매출이 많고 그다음에 미국 매출이 많은 기업인데 이 국내 매출이 대부분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다가 납품을 하거나 다른 나라의 통신사에다가 5G 장비를 납품하게 되면 이 OE솔루션의 실적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 트랜시버라고 해서 뭐 빛신호와 전기신호를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통신장비, 유무선 통신장비의 필수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2021년도에도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2년도가 이제 가파른 성장이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이 5G 장비주, 우리가 이 5G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선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겠죠. 근데 어제 우리나라 5G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에이스테크나 서진시스템, 뭐 머큐리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OE솔루션 같은 경우도 거래가 좀 들어왔는데 이미 이제 자금이 시장에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이틀, 삼일 정도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2022년도 상반기를 놓고 보자면 굉장히 견고한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5G 관련주들, 그중에서 삼성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저는 OE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5G 장비주 OE솔루션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 팀장님 관심주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폴더블폰 생산량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부품 중인 동사의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는 폴더블폰을 접고 펼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부품, 힌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지난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흥행으로 주가가 올랐고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연중 고점 대비 23%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달에는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사에서 힌지를 포함한 조립 모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서 70% 정도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장벽이 높은 만큼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사가 없어서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힌지의 메인 벤더로의 위상 그리고 기술 또한 모델이 거듭될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동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점입니다. 현재 주가는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출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내년 삼성의 폴더블폰 신제품은 6월에서 한 7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부터 신작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주가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해 폴더블폰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 폴더블폰 생산 추가 계획 또한 동사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KH바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